이제 손목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공이 가는 라인에 이렇게 스틱을 하나 놓을 겁니다. 스틱을 놓고 체가 가는 방향을 아주 체크를 잘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체가 지나가는 방향이 백스윙 이후에 우리는 공이 왼쪽 정면 쪽으로 공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가 지나가는 방향이 내려올 때내 오른손으로 헤드를 12시 쪽 아니면은 11시 쪽으로 확 넣으시려고 하면은 자, 내려올 때 11시 쪽으로 확 넣으려고 하면은 손목이 벌써 오른쪽 손목이 안쪽으로 말리는 듯한 그리고 오른쪽 팔꿈치가 말리는 듯한 스윙 제스처가 나오는데 헤드는 1시 쪽으로 던져진다. 그리고 손등은 회전이 된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자, 이 스틱을 잘 보세요. 백스윙 내려오는 구간에서 헤드가 12시 쪽으로 혹은 1시 반 쪽으로 상승한다. 요렇게 만들어주면은 손목이 회전되는 느낌이 보이실 겁니다. 옆에서 봤을 때. 회전되는 느낌이 보이고 헤드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체가 잘안 던져지시는 분들 보면은 측면에서 스윙을 봤을 때 어깨보다 낮은 위치로 헤드가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손이 제꺼지죠. 스쿠핑이 생기고 치키닝이 생깁니다. 피니쉬가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체가 지나가는 방향을 엄청 유심하게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공을 왼쪽 편으로 치다 보니까 공을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 대부분 또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더욱더 헤드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본능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이 항상 릴리스 직후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경우, 내 얼굴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너무나 당겨지게 되는, 그리고 팔꿈치가 이렇게 모아지게 되는, 손이 내 몸쪽을 이렇게 웅크리게 되는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이 느낌이 아니라, 자, 오른쪽 손바닥 면을 나를 바라보지 않고 헤드를 이런 느낌으로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손등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손바닥 면은 타겟 방향 쪽으로 바라봐 주려고, 네, 진행이 되고 있죠. 이대로 헤드가 올라와서 목 뒤에 딱 걸쳐지면은 헤드가 던져지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팔이 치키닝도 안 생기고 헤드가 빠르게 네, 머리 뒤쪽으로 넘어와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를 꼭 참고하셔서 절대로 헤드를 안쪽 패스로 내몸 바깥쪽 아웃 투인 쪽으로 11시 쪽으로 채를 집어넣는 것이 아닌 헤드를 저 12시, 12시 혹은 1시 쪽으로 헤드를 치켜 올린다. 헤드가 올라와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헤드가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오고 회전하면서 피니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